득템이 득템이야 득템. 요거 오늘도 미니 3 리뷰하러 갑니다. 댓글로 거리 테스트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거리 테스트는 매번 저희 집에서 태행산, 가까운 태행산 있잖아요, 제가 자주 가는 그 태행산까지 날려보도록 할게요. 플라이모어 키트 플러스 배터리 아직 안 왔고, 저 오늘 일하는 날이라서 나가지는 못해요. 날리다가 손님 오면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저 갈 수 있을까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은 6월 5일 7시입니다 가보자. 야, 나 장애물로 인식했고 너 슬금슬금 피하는 거지. 아, 거리 테스트 해야죠. 갈게요. 이 고도는 제가 높게 갈 수밖에 없어요. 고도를 낮게 가면은 산에 전파가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전파에 안 걸리기 위해서 위로 가고요. 다들 알듯이 150m 이상으로 날리는 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밑에서 150m예요. 산까지 올라가고 산에서 150m를 다시 재는 거라 여기 나오는 수치 150m가 넘어왔다고 그렇게 너무 그렇게 불법이다 그렇게 보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km까지 문제없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재요. 여기에서 킬로미터법으로 하면은 미터. 어서 오세요. 아, 그리고 요 밑에 레이더 있잖아요. 이 레이더 보는 방법은 이 작은 동그라미가 접니다. 제가 지금 리모컨을 들고 있는 게 이쪽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돌리면은 얘도 돌아가죠. 지금 난 드론 저쪽으로 보냈는데 왜 이쪽이야?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와, 야야야. 아이, 역시 이거를 무조건 믿지 마세요. 태행산이 높이가 246m? 그 정도가 되거든요. 거기에서 150m를 더하는 거니까 390m 정도는 올라가도 괜찮겠죠? 아무튼 제가 있는 위치에서 저기 드론 보낸 데까지는 지금 2km까지 나왔습니다. 2km까지 왔고 줌을 해놨네 내가 잘못해서. 2km까지 왔고요. 평지가 아니라서 굉장히 좀 불리한 환경,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드론을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별 문제 없이 잘 도착했습니다. 지금 화질 저하가 조금씩 일어나고는 있는데 못할 만큼은 아니었고요. 이게 줌이 따로 있으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할 수가 있네요. 좋네요. 어쩜 좋아. 지금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또 알아서 돌아오고 있네. 에휴, 이게 창을 꺾기만 누르면 알아서 지가 돌아오고 막. 아, 예. 이 제품이 좋은 게 그런 게 좋은 거죠. 알아서 돌아요. 지금 제가 계산하고 있으니까. 아, 있으세요? 어, 차에 있대니까. 이 카메라가 연동이 안 되지? 어서 오세요. 아이고야, 이거 인스파이어 아니에요? 네? 인스파이어. 몰라요, 인스파이어인지 뭔지. 하여튼 엄청 크대니까. 예, 이거는 그 촬영 장비인데 완전. 네, 그거? 프로용이라니까 이거는. 네. 어, 이거를 쓰신다고요? 이거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아니, 야, 이런 거 날리셔요? 아, 한번 날려봤는데 재밌더라고. 어서 오세요. 배터리가 없어서 착륙을 해야 되는데. 미니 3요. 이게 이만한 게 딱 좋은데. 저래야 돼, 작은 게. 혓바닥에다가. 네. 아, 얘 진짜 조용해요. 이번에 나왔고는지 몰라도 정말 조용하고. 이게 140이라고요? 130 정도 돼요. 그 배터리 두 개까지 해서 130 정도. 예. 네. 찍고 있었거든요, 날리는 거. 아, 야, 이거 진짜 크네요.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어, 이거 진짜 비쌀 텐데. 뭐 300인가 400인가 될까? 예, 그러니까요. 엄청 날개만 해도 한 뺨이, 두 뺨이요, 두 뺨. 아니, 요거. 거리 테스트는 또 해볼게요. 그런데 처음 해본 거 치고는 별 문제 없이, 그것도 낮은 데서 보냈는데 별 문제 없이 잘 갔던 것 같아요. DJRC N1하고 DJRC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한 번밖에 안 해봤지만 다음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일 영상이다 보니까 1일 영상 계속 올리고 있는데 조금 더 영향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감사합니다.